네, 제가 지금 숏머리로 커트를 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19mm로 이렇게 와인딩을 하고 있어요. 기니까 굉장히 쉬워요. 자, 또 요번에 새로 저희들 또 이렇게 피카 롱 아이롱이 또 이렇게 나오기 시작했어요. 리뉴얼로. 네, 계속해서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네, 우리 고객님 그 두상이 조금 납작해요. 그래서 순하게 자라셨대요. 그래서 뿌리를 확실히 살리기 위해서 제가 13mm로 뿌리를 살리고요. 그대로 16mm로 더블로 살립니다. 예, 제자리에서 살려주셔야 돼요. 예, 많이 막 밀고 이러면 뿌리가 많이 안 살아요. 자, 제자리에서 45도 각도로 해서 눌러주시고, 90도 각도에서 뜸 한번 들여주시고, 이렇게 빼시면 뿌리가 더블로 굉장히 많이 살거든요. 이 상태에서, 자, 19mm로, 자, 이렇게 수분 조절하신 다음에, 네. 자, 이렇게 와인딩 들어가시면 돼요. 피카는 봉이 길다 보니까, 예, 편안하게 원장님들이 하실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이렇게 해서 벌써 제가 전체적으로 보시면 와인딩이 끝났어요. 아, 이런 부분들은 볼륨 매직으로 해서 중화 들어가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와인딩이 끝났어요. 제가 중화하고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피카이 롱 아이롱은 이렇게 빨리 끝나요. 자, 쉽죠? 네, 자, 중화 후에 하이 프로틴 단백질 샴푸로 샴푸하고 나왔어요. 네, 어때요? 또 우리 피카의 그 샤인으로 제가 클리닉하고 나왔거든요. 네, 예쁘죠? 네, 자, 제가 또 완전 건조하고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피카의 새로운 펌제가 나왔어요. 피라인이에요. P1, P2, PB. 우리 P1은 갑곡슬 펌제예요. 그 다음에 P2는 건강모예요. 자, PB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 손상모예요. 극손상모. 그러니까 또 특히 또 우리 PB는 굉장히 효자가 뭐냐면 탈색모발에 저희가 열펌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저는 어떻게 지금 활용을 할 거냐면 1차적으로 모발 진단을 위해서 저는 아쿠아 프로틴 A로 샴푸를 하고 나올 거예요. 그래서 저는 1차적으로 아쿠아 프로틴 A로 샴푸를 하고 나와서 모발 진단을 해요. 그래서 자, 우리가 만약에 탈색 모발이다 그랬을 때는 PB, 그 다음에 건강 모발이다 할 때는 손상이 있는데 그냥 건강 쪽이다 하시면 P2, 그 다음에 강곱슬 펌제예요. 여기에는 곱슬머리, 또 건강모, 또 원장님들이 발수성 모발, 뭐 이런 연모들 이럴 때는 강곱슬 펌제를 이용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대로 그냥 모발 진단하셔서 거기에 맞춰서 그냥 그대로 쓰시면 돼요. 그래서 매직이 됐던, 세팅 매직이 됐던, 디지털이 됐던, 디지털 세팅, 또 세팅 펌, 볼륨 매직, 열펌에 관해서는 전부 다 쉽게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는 이렇게 한 다음에 롱 아이롱까지 전부 다한 다음에 저희가 중화하고 나고 나면 저는 단백질 샴푸로 피카의 단백질 샴푸를 쓰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저는 마스크. 예, 저희 피카의 마스크죠. 얘는 윤기를 많이 줘요. 그래서 아니면 원장님 샵에 좋은 트리트먼트가 있다면 그걸 활용해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요즘 뭐 많이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 피카에서 부담 없이 사용하시라고 이번에 새로운 예쁜 아이들이 나왔어요. P1, P2, PB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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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용해 보시고요. 또 제가 또그이 펌제를 가지고 또 여러 작품 또 올려 보겠습니다. 자,